시작합니다. 우선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안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썰은 싱글 들어가면서 풀도록 하고, 배틀넷이 안 된다고 해도 게임을 안할 수는 없는 노릇 싱글을 하도록 하죠. 이건 제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하려고 만든 겁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만들 건데, 너가 되고 있나? 잘 되고 있나 보군. 저는 질드을할 겁니다. 전 질드이 좋아요. 하드코어로 하도록 하죠. 이거 한글 안 돼? 알겠어. 아, 잠깐만. 노바 김 1호기 간다. 1호기다. 숫자도 안 돼? 에이. A, B, C, D로 간다. 노바킴, A, 간다. 얍.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Well met, noble paladin. It's been a while since I've seen any of your kind in the West. It would be an honor to aid you in any way that I can. No doubt you've heard about the tragedy that befell the town of Tristram. Or some say the deep. 아, 네, 알겠습니다. 말이 되게 많으시군요. 들어오자마자 저렇게 말이 많으면은 약간 적응이 안 돼요.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옛날 게임이다 보니 역시 화면 크기 조절이 안 되고 소리도 조절이 안 되네요. 점점 마음에 안 들어. 퀘스트 먼저 받고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 같은 경우에는 올리시는 분들 전부 다 길게 길게 올리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20분 단위로 끊어서 올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기 위해 이동하도록 하죠. 달리기 안 하니? 또 달리기 할수 있잖아. 아, 있군요. 알키네요. I will 빠르게 cleanse this 진행하겠습니다. wilderness. 왜냐면은 스피드런처럼 빠르게 진행하지 않으면은 너무 지루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면서 썰을 풀도록 하죠. 사실 이건 노가리 풀라고 받은 게 아니라 멀티를 통해서 님비랑 같이 하려고 받은 건데 놀랍게도 멀티가 안 되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바로 찾았네. Evil 제가 전 dwells within 컴퓨터에서도 안 this game. 됐어요. 2016년 5월 말까지 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디아블로가 버전이 업데이트 하더니 버전이 맞지 않는다고. 1.14D 버전인가가 됐을 거예요.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뭐 패치가 내면서 내 컴퓨터를 오래 써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패스한 컴퓨터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황당한 게 다른 거나 되거든요? 스타크래프트 1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2도 되고 하스톤도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 CD키는 제가 학생 때산 건데 CD랑 교체해서 세트로. 근데 혹시 CD키가 유출이 됐나 혹시 유출된 거 아닌가 그래 생각을 했는데 제가 딱히 PC방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PC방에 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더라도 이거 할 일은 없겠죠. CD키를 자기 CD키를 PC방 디아블로에 쓸 일은 없으니까 공유를 한 것도 아니고. 찾아보니까 디지털 구매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CD로 깔기에 시간도 촉박하고 CD로 깔아도 안될것 같아서 제품기 등록해놓은 걸로 홈페이지 가서 깔았는데 진짜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서비스 팩 바꾸고 호환성 승인하고 그 사용자 계정을 영어로 바꿨습니다. 영어로 바꾸고 재부팅하고 별거 다 해봤는데 할수 있는 건 정말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패치가 2016년 6월이 되면은 오늘이 5월 30일이니까 1년인데 거의 1년이죠. 1년이 다 돼가는데도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굉장히 좀 화가 났지만 찾아보니까 스타크래프트 리메이크 된 것처럼 디아블로 2도 리메이크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정품 유저니까 리메이크 되면 할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패치를 안 해줄 줄 몰랐네. 저는 사실 오늘 이거 하면서 사실 자꾸 사실 거리는데 내가 말하고도 짜증나네요. 저는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저번에 버빈도 그렇고 포켓몬 온라인도 그렇고 제가 하면은 어울려주실 분들이 몇분 계시는 것 같아서 님들이랑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노가리 방송이 되게 됐네요. 근데 노가리 까면서 하니까 확실히 진행이 좋구나. 너무 편해 이 게임 진짜. 클릭만 하면 돼.
뛰어가서 클릭만 하면 다시. 어우 야 오랜만에.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도박킴이라는 트위치 도박킴이라는 트위치 아이디, 유튜브는 녹화가 늦게 올라갔죠. 지난 거에 비해 이 이전 아이디로 할 때 이 방송 했어요. 디아블로 방송. 그때도 버그가 안 썼는데 또 안 되네요. 주얼 마나 포션. 저는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에서 모든 직업을 해봤지만 재밌는 것 같아요. 내 취향에 맞는다고 할까? 하는 게 멋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어진이? 아 근데 이 살려는 애들을 처단을 해야지. 안 살아나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어우 레벨업. 단번에 2업이 됐는데 2업이 제노브이블이 몬스터 한 마리만 남아있어도 끝나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나는 거죠. 빠른 재생을 위해 한 마리만 숨어있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잠깐만 나 방송 화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거 맞지? 제가 화면을 늘릴까 생각을 했어요. 화면 꽉 채우게. 화면을 늘리게 되면은 캐릭터가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화질이 안 좋아진달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 그냥 화면에 맞췄습니다. 양쪽에 검은색 줄이 뜨실 텐데 화질을 늘어놓는 게 낫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스크래프트 리메이크처럼 이런 것도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하죠. 근데 평소 다 잡을 수 있는 스킬 같은 거 아니냐고? 얘가 강한 거야? 아니면 뭐고요? 쇼소드 제벌린. 제벌린이 초반에 가장 좋다고. 제가 어제 이 멀티가 안 돼서 고생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왔어요. 빠른 진행. 어떻게든 이 게임을 하려면은 진행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부를 좀 해왔는데 제벌린이 참 좋다 그러더라고요.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근데 다섯 마리도 안 된단 말이야? 이건 나중에 찍고 스킬 찍읍시다. 맘 같아서는 이 파이어 오라로 빠른 진행하고 싶지만 질진으로 가겠습니다. 세크리 찍어야죠. 양쪽 다 세크리로 가자. 이게 편해. 마나 포션 쓸 필요도 없고 가장 강한 파랑색 좀비를 잡았기 때문에 다 찍으면 되죠. 어 얘는 다섯 명이었어? 됐니? 아 아 저기 어디서 아키라의 보상. 아키라의 보상은 스킬 포인트 하나 주죠. 스킬 포인트 먹으러 가겠습니다. 와우 저는 이 게임 화면을 제 화면에서 최고 크기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제가 채팅 이 시청자 수랑 방송을 끊는 타이밍을 못 재기 때문에 작은 화면으로 했습니다. 서프라이즈야 이후로 이렇게 작은 화면 처음이네요. 이거는 네 들고 가도록 하지. 강력한 무기니까. W 네 어 역시 하고 이것도 바꿔줍니다. 이렇게 주얼은 그냥 팔죠. 이 상태로 매직봉이 있으면은 굉장히 수월한 진행이 되는데 없는데 뭐 그런 거 탓해서 뭐 하겠습니까? 일단 가서 살 수 있나 여기서? 하도 오랜만에 해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있다. 이게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데미지가 사기예요. 속도도 빠르고요. 가장 저렴한 걸 사야겠죠? 61 프레이어 공격 등급 이거 가자. 이걸로 사겠습니다. 네? 계산 잘해야 된다. 계산 잘해야 돼. 400원이야. 어 비싸다. 어 포션 비싸다. 어차피 쓸 일도 없으니까 이거 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 방송은 디아블로 접하시는 어린 친구들을 어린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Good day. Welcome, my rogues. 메이스를 든 질든의 타격감은 차원이 다르죠.
이것 때문에 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들어주시면 좋을 거예요. 세크리파이스. 사실 저는 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친구들이랑 같이 친구 쩐을 받아서 해까지 깬 적은 있지만 저 혼자서 노말 이상을 깬 적은 없습니다. 노말 과일까지 봐도 금방 질리더라고요. 제가 아무 성격이 노가다보다는 빠른 스토리 보는 걸 위주로 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금방 질리더라고요. 노말 과일만 봐도. 옛날에 친구랑 할 때는 아마존을 했었는데 그게 캐릭터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게임에서 제가 유일하게 여자 캐릭터를 고른 게 아닌가 싶네요. 그때 발리스타라고 하나? 굉장히 강한 활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들 당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라이트 유저한테는 정말 강력했어요. 그걸 받고 같이 게임을 했었죠. 친구랑 연락이 안 되는데 지금 뭐하고 살라나 모르겠네. 야. 사실 저는 이렇게 가볍게 하면서 말을 털수있는 게 좋아요. 스카이림이라든가 워밴드 같은 경우에는 워밴드는 뭐 괜찮지. 초반에 가면은 지금 초반에 펜드루가 멘트를 털수 있으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스나이퍼 엘리트도 많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입을 털수 있을 만한 게임 좋죠. 근데 놀랍게도 이 게임은 말할 게 아무리 많아도 이 게임을 막상 치면 말할 거리가 떨어져요. 전에 겪어봤어요. 이 게임만 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멘트치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말할 게 없어요. 이걸 키면은 이 그래픽을 보는 순간부터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래픽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옛날 향수를 느끼면서 닥치게 돼요. 그러고 보니 온라인 이대로 두 번째 추억팔이네요. 만약 이것도 말아먹는다면 추억팔이 컨텐츠 다시 하진 않겠습니다. 포켓몬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참여를 위주로 님들이랑 같이 게임하려고 받았는데 시청자 참여는 없고 그냥 싱글 게임이었고 온라인을 가장한 싱글 게임이었고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배틀넷이 안 되네요. 근데 오히려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제가 긍정적인 해피 마인드를 돌려봤는데 왜 잘 된 건지 뭐야? 뭐야? 아 느려. 긍정적인 마인드를 돌려봤는데 배틀넷 같은 경우에는 로딩이 있잖아요. 그럼 귀찮아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템을 주고 싶어서 막 사기템 같은 거 줄 것 같아서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옛날 생각이 맞다면은 G를 어느 정도까지 찍고 그 이후로는 세크리파이스 찍는 게 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솔직히 G를 찍고 싶진 않다. 세크리파이스가 난 마음에 듭니다. 이 묵직하게 한 대 딱 때리는 게 너무 좋아요. 많은 것처럼 먹을 필요가 없고 마나 흡수를 먹으면은 박아놓으면은 무한대로 쓸 수 있긴 한데 귀찮아. 난 이렇게 버섯거가 튀어올리면 되는 거 너무 좋아. 너무 멋있어. 근데 벌써 4렙이네. 야 역시 말을 떠들면서 하니까 빠르구만.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불러도 뭐하러 가야 되는데 콜드플레이 외에도 안 찍었죠. 어차피 싱글은 싱글의 장점은 맵이 맵팩처럼 보여요. 맵팩은 보이기 때문에 편하게 할 수 있죠. 맵팩은 서브를 치면 아 맵팩은 그냥 다 보이나? 멀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다 안 되는 거면은 뭐 어쩔 수 없겠는데 나만 안 된다니. 아 베리얼 그라운드 말고 콜드플레이 안 찍었는데 아 나 좀 찍어. This holy place has been desecrated. 야, 안 될 수가 있어. 내가 뭐 다 정품 쓰고 불법 프로그램 쓰는 것도 아닌데.
죄가 없다고. 블리자드 같은 거대한 회사에서 디아블로 2 같이 훌륭한 게임을 방치해 둔다는 게 정말 당황스럽네요. 이 아가씨가 1편 주인공이라 그랬나? 그렇게 했었는데 잠깐만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아,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 아, 그래. 어우, 이 들리십니까? 이 지금도 들리는데 나중에 질 찍고 그 타사삭 소리 들으면 아주 끝내주죠 기분이. 잡고요. 시스터즈. 외로운데? 아니야 아니야, 리사가 있잖아 앰플리샤. Yes. 너 이름 마음에 안 든다, 바꾸자. 역시 콜드 에로우가 더 강력하겠죠. 에, 비싸지만 레벨 3짜리 들어가겠습니다. 소냐. 오 소냐. 시공. 시공에 나오는 바바리안이랑 같은 이름이네요. 소나인가? 몰라. 어, 야. 아니, 아니, 이게 더 좋아. 팔고, 팔고, 가져오고.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살게요. 돈이 좀 없으니까. 사고. 이게 힘인데, 아, 난 체력이 좋은데. 박을 만한 거. 박아? 벌써 세 번째까지 갔네요. 어, 빠른데? 아직 20분도 안 됐는데. 빠르게 진행이 됐네요. 진짜 나 안 찍은 거야, 왜이? 설마 내가 찍었는데. 찍었네요? 병신인가? 우리 활쟁이는 데미지가 어 진짜 쓰레기. 기대도 안 했다 야. 나 데미지 되게 세다. 이렇게 셌구나 팔라딘이. 나 처음에 무조건 막 2, 3 이렇게 뜰 줄 알았는데. 이거 이런 거 옛날 게임 하니까 옛날 게임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것도 솔직히 말하면 쇼파리로 하는데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쇼파리 안 합니다. 그렇게까지 옛날 쇼파리를 할 만큼. 아, 제 멘트 주제가 쇼파리라는 거지. 옛날 게임이 다 생각이 나네요. 옛날 게임 하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게임으로 좋아했던 거. 그래. 옛날 게임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똥겜들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특히 디지몬 게임이 정말 재밌어요. 옛날 게임은 키우는 거랑 카드 게임 있죠. 디지몬 유희왕 같은 거 나왔는데 옛날엔 디지몬 카드가 그렇게 재밌었어요. 헛소리 그만하고. 뭐 대중적으로 옛날 게임, 요즘 젊은 층의 옛날 게임은 역시 던파 메이플 그런 거겠죠. 던파는 저도 했었습니다. 네, 스피드파이어랑 끼웠었는데 제가 이사를 처음 했을 때 이삿짐 센터 기사님께서 어 너도 메이플하니? 아, 뭔 소리야. 아, 너도 그, 아, 던파, 던파. 아, 총각도 던파 하나. 나는 무슨 검이 있어. 이래서 제가 못 알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함께 했었는데, 무슨 좋은 아이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군요. 저는 게임 같은 거는 아무래도 좋은 아이템보다 초반 구간에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아이템을 줍고, 그때 그 즐거움, 그 구간이 좋아요. 오히려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 아이템으로 인해서 1층의 즐거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딱 죽었는데 너무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심플하게 철검에서 강철검을 바뀌는 그런 수준의 그 루팅의 즐거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디아블로는 초반 구간이 좋아요. 던전 그런 거 먹으면 좋지만 너무 재밌을 거 아니에요. 맞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타도 먹기 때문에 살해해야 됩니다.
듣고 있었네요. 만약 이걸 죽어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은 반동할지도 몰라요. 바꾸자. 쓸모가 없네. 아, 너 가져라. 야, 쓸모 없는 건 너 가져야지. 그래, 고마워할 거 없어. 미안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만화 재생 라이프 회복 받는 데미지가 있는데, 아, 이거 투구에, 아, 무기에 주고 싶은데 그냥 여기다 주지. 어차피 싸고 자니까. 아, 너, 아, 아니야, 내가 그냥 갖고 있을 거야. 탈 거야. 너 안 줘. 내 거야. 지하 통로로 가기 전에 스토니필드를 안 찍었죠? 안 찍겠습니다. 어차피 가까우니까요. 도중에 끌 것도 아니고 가도록 하죠. 아, 벌써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낌 없이 빨리 끌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 게임을 계속 장기적으로 컨텐츠로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어제 게임을 해보고 느꼈어요. 어제 하고